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SCHD에 2024년 첫 번째 분기 배당금이 발표되었습니다. 3월 25일 지급되는 SCHD 배당금은 한 주당 0.611달러입니다. 2023년 3월 배당금이 한 주당 0.5965달러였으니 전년 대비 2.4% 늘어났습니다. 2011년 상장 이후 두 자릿수 배당 성장률을 보여줬던 SCHD 과거 성과를 생각하면 작년에 비어 올해 1분기 배당금도 아쉬운 숫자입니다. 역대 1분기 배당금과 성장률을 차트로 그려보면 2018년 마이너스 19.7%라는 역대급 꼴등이 있지만 올해 3월 배당 성장률은 뒤에서 이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023년 연간 배당 성장률이 3.8%였고 주가 수익률도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 많이 아쉬웠던 최악의 해였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배당금이 줄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SCHD를 모아가는 입장이라 기본적으로 좋게 보는 편이지만 이번 3월 배당금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 3월 리밸런싱 이후에 배당 성장률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죠. 2023년 6월과 9월, 12월 배당금 총합이 2.0615달러이고 2022년 동일 기간 배당금 총합은 2.0439달러로 겨우 0.9%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3월 배당금은 2.4% 늘었고 이는 작년 리밸런싱 이후 배당 성장률 평균보다 높으니 나름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해보니 SCHD 종목 선정 로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연도별 배당금이 아니라 6월에서 다음해 3월 배당금을 1년으로 보고 비교해야 조금 더 정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배당금까지는 작년 리밸런싱 종목 성과고 6월에서 12월 배당금과 내년 3월 배당금이 올해 리밸런싱 종목 성과이기 때문에 6월 배당금을 1년의 시작으로 봐야 순수 1대1 비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월을 1월이 아니라 3월이나 9월로 하는 미국 기업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배당 성장률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연도별로 배당 성장률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로직 기준으로 2017년에 배당 성장이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년 배당금 1.2857달러였는데 17년 배당금은 1.2814달러로 0.3% 하락했습니다. 0.0043달러, 약 6원 차이입니다. 17년 말고는 전부 플러스였지만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SCHD가 11년 연속 배당 성장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죠. 또한 SCHD 로직이 배당 성장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매우 당연하면서도 의미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은퇴 후 배당금으로만 생활할 때가 되면 더욱 마음 편하게 SCHD 집중 투자로 배당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는 믿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매년 3월마다 정해진 규칙대로 무자비하게 종목과 비중이 바뀌는 SCHD 특성상 작년처럼 여러 가지 악재가 맞물려 폭망하는 시즌은 앞으로도 투자하면서 몇번더 만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최악이다 최악이다 해도 배당금만큼은 아주 조금이라도 늘어났습니다. 로직 기준으로 17년은 배당금이 줄었지만 솔직히 하락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죠. 그리고 보통 위기 때는 달러 환율이 오르고 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원화로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SCHD 달러 배당금이 줄어도 환율 덕분에 실제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3년 SCHD 배당 성장률은 3.8%지만 원화로 환산한 배당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9.8%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숫자가 나옵니다. 매년 12월 31일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SCHD 연도별 원화 배당 성장률을 단순 계산해 보면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달러 기준일 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달러 기준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1.4%인데 원화 기준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3.7%로 무려 2.3%포인트나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SCHD에 들어있는 100개 기업 전부 배당금을 삭감할 정도로 난리인 상황이라면 그 어떤 배당 ETF나 투자 상품도 멀쩡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배당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기에 SCHD는 더욱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물론 SCHD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SCHD 배당금만으로 생활비 전체를 커버할 만큼의 투자금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S&P 500과 나스닥 ETF 개별 종목 투자를 함께 하면서 총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SCHD의 안정감을 좋아하는 서대리지만
지금은 SCHD 100% 투자보다 S&P 500과 나스닥 ETF에 더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운 좋게 상승장을 잘 만났고 ETF별 투자 기간이 다르다 보니 1대1 비교는 어렵지만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 모두 수익률 차이가 상당하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서대리가 파이어족으로 성불하는 날 총자산 키우기 용이었던 종목들은 하나씩 매도하고 이 돈으로 일반 계좌에서는 SCHD, 연금 계좌에서는 한국판 SCHD를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서대리 유튜브 채널에 SCHD 배당금으로 생존하는 브이로그를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